오늘은 이제 어항 있잖아요. 물을 가리하는데 별거 없어요. 이게 좋네요. 이게 물을 흘리지 않고 좋네요. 지저분한 저희 집인데, 이거를 쓰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그 깔때기 큰 거, 왕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흘리는데 하나도 안 흘리고 이렇게 쓸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 링크도 이름이 뭔지 예, 넣어놓을게요. 혹시나 이제 저처럼 이제 필요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이즈는 32 사이즈, 40 사이즈, 60 사이즈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고, 필요한 이런 작업할 때 진짜 필요하네요. 유용하고. 매실 같은 거 하실 때도 편할 것 같아요. 이런 통에다 넣을 때도. 매실 넣을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두개 샀는데, 두 개, 세개 사놓으면 이제 여러 곳에 쓰겠죠? 이건 32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 딱 맞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환살 때도 이렇게 걸쳐만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허리를 구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걸쳐만 놓으면 되니까. 좀 불안하다 하면 안쪽으로.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쪽으로 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왕대 깔때기라고 검색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32, 40, 6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통 사이즈랑 딱 맞죠. 이 물통 휘발유통이죠? 휘발유통인데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휘발유예요. 휘발유통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전한 다음에 물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아까처럼 물 흘리지도 않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죠? 이게 뭘까요? 이 스위치가 달린 샤워기예요. 예전에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 샤워기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그다음에 스위치라면 고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가 있는 샤워기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샤워기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고정 스위치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 물이 저렇게 계속 나올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하는 영상이죠. 이렇게 이제 좋죠. 그래서 물을 켜놓고 있으면, 그쵸? 물을 켜놓고 있으면 돼요. 그 상태에서 요 레버만, 물을, 키려면 거기 화장실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물 켜는 곳까지. 그렇지 않고, 이 앞에서 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대신 온도 조절은 이제 수동으로 해야겠죠? 온도 조절 가서 해야 되는데, 목욕탕은 여기 온도 조절하는 것까지 달려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것만 요 앞에서만 하는 것만 있어요. 하지만 근데 편하잖아요. 그쵸? 이제 온도 조절 아니 물을 나오게 하려면 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이 이렇게. 혹시 이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추가해요. 예전에도 영상 넣었는데 제거 채널 구독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안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충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